그 외 모두 건축상 모든 건축상 수상자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건축이 서울 시민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이 보다 가치 있는 건축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귀하신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활용 방안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상 또한 기존 일반 부분, 녹색 부분, 건축 명장에 더해서 틈새 건축 규제 부분을 신설하여 공모받았습니다. 일반 부분은 최근 3년 이내 사용 승인을 받은 서울시 소재 건축물로 그리고 리모델링의 경우는 최초 사용 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대상이었으며 녹색 건축은 서류 심사는 한 청작품 선정을 먼저 하고 2차 열작품 정도를 현장을 다니면서 물론 저희들이 사실 고백을 드리자면 토론을 해도 결론이 안 날 만큼 팽팽했다. 그래서 어떤 그 관찰자, 그러니까 관찰자의